안녕하십니까. 이전드 미스입니다. 오늘 9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이게 또 날방을 또 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사람이 게을러지네. 진짜. 아니 제가 좀 초조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이제 또 사무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못 하겠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자니 또 그렇고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차에서 해볼까 해가지고 뭐 핸드폰도 업데이트하고 하여튼 구차한 변명 하여튼 조만간 시간이랑 다 정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래도 뭐 뉴스로 또 찾아뵈니까 예, 서운하지 않죠? 안 기다리는데 혼자서 설레발치나?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 자 9월 1일까지 신규 코로나 지역 감염 75명 누적 집계 687명, 오클랜드는 671, 웰링턴은 16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외 지역은 없는 걸로 보도가 되는데요. 예. 일단은, 예. 9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한글로 짠! 자, 이게 이제 메인이 뭐냐? 이제, 등록금, 이건 또 다시 보고, 오클랜드 병원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 왜냐면, 코로나 환자로 지금 넘쳐나가지고 병실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뭐 다쳤는데 크라이스트처치로 이송이 됐나 봐. 척추 부상 환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도 저기 좀 병실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정부는 그냥 낙관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아다리가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개박살까고 해야 되겠죠. 예, 뭐그 사람 잘리겠지 뭐. 예, 하여튼 뭐 그건 또 다시 얘기하고 이건 뭐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 이제 교민들에 대한 얘기 같은데 저조차도 저희 애가 지금 큰 애가 집에서 대학을 다녀가지고 그닥 뭐 그렇게 아닌데 이제 기숙사 돈 내는 애들 기숙사가 꽤 비싸거든요. 한그 15,000, 2만 불 정도 합니다, 1년에. 근데 이거를 뭐, 조금, 이번에 그, 락다운 기간 중에 있어서, 뭐, 하여튼 그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라디오에 이제 제가 링크 달아드리는 데 보시고, 하여튼, 이건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될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디 콜린스에 대한 반응 국민당이 왜 이런지 몰라. 마지막 희망인데 주디 콜린스는 균열의 위험에 처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좀 말이 많거든 여자가. 근데 뭐아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그 아니야. 호주는 솔직히 말하면 뉴질랜드에 별 관심이 없어요. 뉴질랜드 혼자서 막 호주 막 하는데 그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뉴질랜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솔직히 이민자에서 큰 관심이 없지만 얘네들은 되게 민감하거든. 속국이 되느냐, 독립적인 나라가 되느냐.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아이씨 좀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쓱 들이대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호주 시민권 퉁치는데 지금 근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뭐 거의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서 학비도 보조받고 막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속국이라고 그냥 호주의 하나의 시티로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또 그런 거 자기는 입지가 없어 지금 갑자기 총리에서 주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씨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뭐 얘들도 막 하는 거 보면은 뭐좀 우습죠. 그러니까 참 그래 사람이 이민을 오다 보니까 그냥 뭐 마음은 아직 한국이 내 나라기 때문에 그냥 뭐 개뿔이 되든 뭐 되든 뭐 그냥 그런 거 같아. 예, 하여튼 뭐. 예. 자, 하나 제가 또 예,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예, 한글로 짠 어떤 소리인지 간호사를 요구하는 오클랜드 병원. 예. 지금 오클랜드 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대처할 수 있는 집중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얘기했죠. 영국에서 와 있는 간호사 의사들이 비자를 해결 안 줘가지고 좀 떠나가려고 한다.
애들 왜 이러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저 위에 그 총리라는 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똑똑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좀 빼먹고 빼먹으면 줄거 주고 해야지. 어떻게 빼먹고만 싹 빼먹고, 어? 아, 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좋다는 거는 자기 속까지 다 내밀어 줘야 돼.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제가 참, 좀 약간, 저도 할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 뭐를 해줄 때는 그냥 끝까지 해줘야 돼. 얘가 어떻게 나의 배신 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다 생각이 들면 아예 해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뭐, 나이도 많이 먹은 거 아니지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해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오해할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깨질깨질 도와주면은, 받는 사람도 저 새끼가 날 도와주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 도와줄 때는 그냥 시원하게 도와줘야 돼. 그리고 배신 때리면은, 그건 내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고. 근데, 제가 살아본 결과, 열의 아홉은, 열의 한 넷은 고마움을 계속 느끼고 있고, 셋넷은 잘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일으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지. 뭐 제가 뭐 돈을 바라고 뭐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또 삼천포로 갔는데, 예, 간호사를 요구하는 병원. 그러나 이민성은 간호사를 내쫓는 이민성. 예. 참, 미치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아, 이게 지금 그거요. 아까 얘기했던. 급증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적. 이게 제가 오클랜드에 아는 그 동생이랑 전화를 하면은 그 동생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형 이거 믿지 말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생 얘기입니다. 동생이. 믿지 마라, 형. 지금 다 아부쟁이들만 나와 있고, 이거 진짜 믿으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지금 낙관적이라는데,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쟤네들만 낙관적이야. 사람들은 지금 다 낙관적이지 않아. 예. 지금 벌써 간호사 모자른다. 병상 모자른다. 환자가 왔어. 오클랜드 크라이처치로. 괜찮을 것 같아? 예. 참, 보고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뉴젠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아. 뭐, 주사 잘못했더니. 아이고, 형. 잃을 게 없잖아. 데모하면 다 잡아가고. 호주처럼 잃을 게 없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잃을 게 많은데 나가서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그 말은 맞더라고.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민을 좀 받아줘야지. 이민도 맞고, 젊은 애도 없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게 말하면은 유전자가 거의 뭐 개박살 나는 수준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나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좀, 그래서 지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정권에 대해 희망이 없으면 얘기할, 나도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나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희망이 없으면 저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좀 이런 건데, 정치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하여튼 좀 제가 좀 짜증이 나네요. 예. 하여튼 좀그 동생 말도 그냥 제 얘기 아니야. 저라고 또 의구심 가지고 막 이걸 맞다고 막 댓글 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생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체가 다잘 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 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엔드 미실장 오늘 이렇게 좀 오전 뉴스 브리핑 좀 길었는데, 예, 뭐, 다 같이, 예, 잘 되자고 하는 뜻에서.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예, 많이 이민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바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 이빨을 털어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는지. 예. 또 다음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오늘 뭐 둘째 날이라 또 뭐. 둘째 날 아무튼 예, 오늘 9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